느낌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또 왼발로 가마 올라갑니다. 네, 헤딩 뒤돌아오고 다시 머리를 갖다 대봅니다만은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이번 양범이 선수가 여기서 1득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임상혁 점이 임상혁 좋은 기회 임상혁 슛 그러나 정성용이 각을 좁혔습니다. 부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공격 패턴이 나왔었는데 지금 임상혁 선수가 좌측에 계속 있다가 예.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렇죠. 우측을 타고 뜨면서 차스를 잡았거든요. 자 코너 게임 리터리어 맞고 빡 나오나요? 자 그러나 다시 오그랩니다. 자 서정진이죠. 중앙에서 왼쪽입니다. 한 번 이동 쪽으로 올려줬습니다. 멀리 돌아뛰는 서정진 선수 선택을 했는데 라돈치치도 가능했고요. 아니면 접어서 왼발 슈팅도 가능했는데 킥! 자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골! 첫 골! 자 세모 선수가 드디어 동행무진 활약하더니 전반전 20분에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1대0 앞서 나갑니다. 자 결국 수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 세트골을 터뜨렸고요. 자 김준현 선수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장 상황에서 멋진 코너 기구로 도움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열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스테보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아 이것도 감각적으로 판단했네요. 네. 첫 번째 된 것이 컸어요. 네 선수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라돈치치 선수와 경합을 하면서 골이 라돈치치에게 닿진 않았지만 하면서 이성훈 쪽으로 자 왼발로 나름대로 재치 있게 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벗어납니다. 라돈치치 자 지금 지역이에요. 많이 예쁘게 있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나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른발로 자 뱅가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졌고 네. 아, 이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네요. 정관대표 돌아서면서 터닝쇼. 자 공중에서 잘 보시면 왼발로 잡아놓고 터닝해서 오른발로 짧은 방금 슈팅이었거든요. 예. 자 공격수 못지않은 전공공수 못지않은 그런 감각을 보여주는 김대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2대0이 됐습니다. 외로운 부산에서 이겨졌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깊숙했군요. 그 임상혁 선수의 단독 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점을 했더라면 그걸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 나왔어요. 아, 이장인데요 오른쪽 오른쪽 한인 선수가 퇴장을 받습니다. 퇴장 모습이 힘들었고 자, 이 장면인데요. 아, 지금은 그건 연출없이 머리 거절해도 못했어요. 방송을 많이 내려와서 아하 저희가 양승민 선수 지금 뭐 다 있거든요. 네네 아우나요? 아, 이런게 연달아 지금 자 숨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도구로 연속 퇴장 그냥 20대씩이에요. 이제 김한윤 선수의 퇴장 하고 하죠. 자 몸으로 돌면서 볼을 살려냈습니다. 아 이걸 서정진의 멋진 모습이 나오면서 왼발로 올렸습니다. 이거 서정진의 어떤 플레이에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킥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왼발 크로스가 이게 방향 전환 자, 왼발 위치 깔아줍니다. 자, 자 오른발 차신데요. 자 좁혀가면서 아 일단 헤딩을 얻어냅니다. 다시 아하 꺾어줬습니다만 아 상황이 좀 좋지가 않네요. 자 끝내주고 여기오가 자 그대로 때리는군요. 이경렬 선수도 진짜 스피드 좋아요. 자 왼발로 자 올라갑니다. 아 일단 헤딩으로 원타 들어갑니다. 박현범
장안으로 수직히 올려있어요. 박탱버 자 무릎으로 받치면서 뽀뽀집니다. 아 맞죠. 아우 옆동작이 걸리면서 정상훈 코치가 또 공간을 해줄 뻔했어요. 아 마지막에 폭풍 숨겨냈고 각이 없었거든요. 네 장면에서도 아 자, 변형합니다. 헤딩이고, 박철이. 자, 바로 헤딩에서, 고범석 슛! 고범석 슛! 오른발 슛! 한 번뜨는 움직임에서, 잠깐 모습을 보였어요. 이정원? 그렇죠. 이렇게 과감하게 자리가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계속 넓어 들어가요. 이정원의 드리블. 자, 이정원 슛! 그렇죠. 잘 열었어요. 오른쪽으로 장환경이 연결. 바로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자, 뒤쪽 오른발 슛! 김다수자. 다시 한번 왼발 궁금합니다. 다른 공격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비가 다 들어왔습니다. 과감하게 슛 때려 올 필요 있어요. 자 방향 오른발 슛 골키퍼 자 슛 아 막힙니다. 자 박용호 선수가 정말 오늘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요. 아,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바운드 슛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박찬범 자 왼쪽으로 자 세보예요. 가슴을 맞추면서 또 콩콩콩 드리블 아까 집니다. 전면에서 자 정원경 오른발 다시 잡을 때 골키퍼 잡아냅니다. 정상우 아 수련부 선수가 정말 잘 봤는데요. 이게 이제 조국 선수의 첫 터치였거든요. 예, 예. 예.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아 잘려졌고 첫 네, 터치가 네, 또 길었다고 보시면 네. 자 박용호 선수 이제는 많이 예. 올라가요. 됐죠? 자 과감을 해야죠. 아 좋아요. 빨리 짧게 내주고 도와냈습니다. 좋은 기회 안티도 걸렸어요. 이렇게 득점 기회 결정적인 이상을 놓치는 수상입니다. 자, 둘째 뒷백 김익현 선수가 지금 상당히 좋은 개인기로 가장 또 운도 없네요. 낙조로 가면서 자, 그러나 중간 차단 손에 역시 쳤습니다. 빠르게 드리블 앞발 정보 왼쪽으로 자, 1대 4호인데 수비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전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동원 자, 정동원 왼발 이거 제가 이거 마무리 받아냈습니다. 느렸어요. 역습이에요. 왼쪽으로 약간 키핑이 좋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면서 오른발 위치인데 툭툭툭툭 오른발 슛! 감사합니다. 세워요 오른발 슛팅. 스텝 선수의 매력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수 골터치가 나왔고 하지만 스텝 선수가 하면서 스텝 찬스인데요. 자 박수 바깥쪽 오늘 좋지 않아요. 잘 잡았습니다. 세 명의 수비수가 3대3이에요. 3대3이에요. 자, 뒤로 가겠죠. 자, 손정우 팀이 어떻게 처리할지 서민지 안 되는데 오른쪽으로 자, 오른발이 떨어지게 슛! 최신기가 맞죠. 바르가 가야 됩니다. 이건 스포츠의 입구라고요. 자, 김민현의 양이 왔었는데 꼭 마지막 경기에서 모습 드러냅니다. 자, 김민현의 자, 일단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불철되면서 먹이 사슬이라고 그러죠. 충격한 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슈퍼매치도 그렇고 아 자 마지막 찬스가 왔어요. 자, 네 자 임상임이죠. 자 쭉쭉 들고 들어갑니다. 자 전기에 박수 안 뜨면서 자수 치는 슛 이게 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자신이 이제 경기에 승리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상당히 절실하거든요. 여기서 터졌습니다. 아, 부산 수원이 홈 관중 600만 관중을